안녕하세요, 여러분. 독해한 미국 주식입니다. 지금까지 루시드의 가능성을 담은 미래 전망에 관련된 내용을 다뤘는데요. 오늘의 경우 루시드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리스크에 관련해서 제가 알게 된 내용들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루시드는 2021년까지 520대 자동차를 출고하여 이어서 2022년에는 2만 대 자동차를 출고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루시드의 밸류에이션은 NTM 기준인 2022년 기준으로 57.23이라는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밸류에이션은 루시드가 2만 대의 목표치를 달성한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인정받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루시드가 2022년까지 2만 대의 목표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57이라는 밸류에이션은 인정을 받아 주가는 계속해서 랠리를 펼쳐갈 수 있겠지만, 반대로 루시드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준다면 지금 2022년 기준으로 받고 있는 57이라는 멀티플은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 고평가라고 시장에서 인식하여 주가를 끌어내리는 방향으로 갈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021년이 끝난 지금 상황에서 루시드는 520대 자동차를 출고했는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해봐야겠습니다. 참고로 루시드의 PS 멀티플은 NTM 기준으로 상장한 날부터 지금까지 평균 49.98의 멀티플을 받아왔는데, 지금은 57.23의 멀티플을 받고 있는 상태이니 밸류에이션 상으로 본다면 지금은 고평가라고 할수 있는 수치입니다. 우선 제가 이곳저곳 찾아보면서 루시드의 2021년 목표인 520대 출고량을 만족했는지 하지 못했는지를 찾아보았는데요. 2021년까지 총몇대 자동차를 출고했는지가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2021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약 91대 자동차가 발견이 되었고요. 지금까지 몇대 자동차가 여기서 출고되었고 다시 새로 생산되는지 트래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확히 몇 대가 출고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2021년 3분기 어닝콜에 의하면은 2021년 4분기 어닝콜 때 커스터머 딜리버리에 관한 풀 리포트를 공개한다고 언급을 했는데, 지금까지 좋은 소식이 있으면 바로 공개를 했던 루시드의 행보를 봤을 때 아직까지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을 보면은 목표치를 어쩌면은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몇 대를 출고 있는지 루시드 측에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의 출고량은 미지수이긴 하지만, 적어도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실제로 루시드를 주문한 차주로부터 차 생산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자료를 전혀 찾을 수가 없기에 최대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는데요. 2011년 1월 4일날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루시드 자동차의 출고가 Fit and Finish Part 이슈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는 참고로 루시드 에어를 주문한 고객들로부터 이루어져 있는 포럼에서 발췄던 정보들인데요. 12월 30일 포럼 멤버인 마이애미 케인 그리고 사라토가 레프트에 의하면은 원래 2021년 말까지 자동차를 출고받을 예정이었는데, 어드바이서로부터 자동차가 아직 Fit and Finish Part 때문에 출고가 완성되지 않아 아마 1월달쯤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여기 Fit and Finish Part라고 적혀 있고요. 다른 포럼 멤버 또한 비슷한 전화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이슈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루시드가 12월 18일날 키팝과 찰스 폴트 도어에 대한 업데이트를 OTA로 진행을 했는데, 포럼 멤버인 사라토가 레프티는 최근 업데이트된 부분이 Fit and Finish 이슈와 관련된 것은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 투 루시드의 트윗에 의하면은 충전포트가 꽂혀있는 상태에서 충전포트의 도어가 닫히려는 시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충전포트 도어에 있는 몇몇의 센서가 출고하는 데 있어서 딜레이를 자아내고 있는 것 같다라고도 답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포럼 멤버인 HMP10 역시 출고에 딜레이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응답을 했는데요. 과거 루시드는 프로덕션 프로세스를 바꾸기 위해서 생산 라인을 잠시 중단한 바 있고, 루시드의 값비싼 글라스 캐노피 루프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또다시 생산 라인을 중단한 바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HMP10이 쓴 글을 찾아보려고 조금 더 깊게 뒤져봤는데, HMP10은 포럼의 파운딩 멤버였고요. 루시드의 여러 기능을 사용한 것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이미 루시드를 출고받은 몇안 되는 고객 중한 명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HMP10은 루시드의 자동차 문제를 경험한 부분을 꽤나 익스텐시브하게 언급한 부분 또한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가 미국 Route 41 네이플스라는 곳에 있었는데, 자신의 핸드폰에서는 와이파이를 풀 시그널로 받을 수 있었지만 정작 자동차에서는 1 or 0에 가까운 시그널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핸드폰에서는
풀 시그널로 와이파이를 잡는데 자동차에서는 왜 잡지를 못하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 또한 내비게이션 관련 문제인데요. 루시드의 경우는 와이파이가 제공되는 지역에서 벗어났을 때 LTE 시그널로 전환되는 부분을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의하면은 음성인식 시스템인 알렉사를 이용해서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거의 사용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또한 추가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결함 또한 언급을 했는데요.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해서 운행을 할때 정작 꺾어야 할 부분에서 언급을 해주지 않으면 물론 자동차 내에 있는 오너스 매뉴얼을 열려고 했을 때 파일럿 스크린이 렉을 먹으면서 멈추었으며 아무리 소프트 리셋을 시도해봐도 계속해서 멈춘 상태로 있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함이 있는 상태라면은 장거리를 운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추가로 2022년 1월 2일 다음과 같은 이슈를 경험했다라고 하는데요. 운전자 오른쪽 스크린에 뜬 내용물이 갑자기 파일럿 스크린으로 옮겨갔고요. 리셋 버튼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출고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사용할지도 모르는 자동주차 모드로 자동차가 넘어갔더니 아무리 다른 버튼을 눌러봐도 스크린에는 Auto Park Unavailable이라는 말만 뜰뿐 아무것도 작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자동차 내에는 음악도 핸드폰도 그 어떠한 소프트웨어 기능도 작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가격이 16만 9천 달러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하루빨리 문제가 고쳐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루시드 측에서 지금까지 몇 대의 자동차를 출고했는지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나마 출고된 루시드 차주로부터 현장의 경험을 들어야만 했는데요. GM이 2021년 4분기 하나의 일렉트릭 허머를 포함해서 총 26대의 전기자동차를 출고했다는 것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보수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520대의 출고량은 2021년 내에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Fit and Finish, Glass Canopy, Roof는 그렇다 치더라도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큰 결함이 발견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봤을 때 생각보다 적은 자동차를 출고낸 것은 아니었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현장에서의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를 보기 위해서 루시드의 펀더멘털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루시드는 2021년 3분기에 약 23만 2천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안타깝게도 그로스 프로핏은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3.09 밀리언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이 23만 2천 달러인데 그로스 프로핏이 마이너스 3.09 밀리언 달러라는 것은 그로스 마진이 마이너스 1331%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그로스 프로핏에서 영업 비용을 빼면요. 여기 영업이익이 나오고요. 이 영업이익에서 세금과 이자 및 기타 등등을 감안하면은 순이익이 나오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지금 마이너스 497 밀리언 달러 그리고 마이너스 523 밀리언 달러로 크게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루시드의 경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마이너스니 영업 현금 흐름 또한 이렇게 마이너스 291 밀리언 달러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프리 캐시 플로우의 경우는 마이너스 383 밀리언 달러인지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은 펀더멘탈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루시드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이슈 그리고 펀더멘탈에 대해서 한번더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루시드가 실적을 발표할 때 2021년에 출고량을 공개해야만 알게 되겠지만 자동차를 출고받은 차주로부터 단지 단차의 문제가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결함까지 발견되고 있다고 봤을 때 아직은 조금 불안정하며 이러한 이슈들로부터 빨리 벗어나지 못한다면 2022년 2만 대 출고량을 이룰 확률은 더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루시드는 지금 57이라는 높은 PS 멀티플을 받고 있으며 펀더멘탈이 약하며 연준은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식은 자신의 그런 만큼 안전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엔 다른 기업의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